대한민국을 국가 안보를 올바로 지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정당한 거 아닙니까? 박근혜 대통령 통일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저 중국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!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쏠리는 가운데 중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중국, 왜 내정 간섭하고 있는 겁니까? 우리는 강력하게 중국을 규탄한다! 조금 전에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헌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은 이미 헌법재판관 저 아홉 분은 이것이 탄핵 소추안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탄핵 소추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. 여러분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가인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저 헌법재판관들을 우리는 규탄해야 됩니다. 여러분 맞지요?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워낙 겸손하시다 보니까 국민들의 약간의 이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미안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이런 놈들은 대한민국에서 모조리 처단해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이 비박 중에 제가 지금 벌금을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나경원 사무실 앞에 가서 우리 여성 엄마들과 그 사람들과의 격투가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요, 여러분, 우리 엄마들에게 한 사람에 한 사람씩 벌금을 다 떼갔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러나 여러분 저희 여성 엄마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놓고 우리는 이 땅에 사라져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 아까 김평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하는 물론이요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끝까지 태극기를 들고 저들의 몸을 조아야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반드시 대통령 탄핵은 각하되겠지만 각하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도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뼛속까지
아이고. 열